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2024년 9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장덕리 바오쌤이 농원 시골집 텃밭에다가 백왕 오이를 심어놨더니 오이가 주렁주렁 달리기 시작하면서 오이 모종 하나에 한 20개 정도를 이 백왕 오이를 따먹는데 제가 먼저 해가지고 깍두기를 해서 담궜더니 맛있다 그래서 다시 또 다섯 개를 따가지고 깍두기를 버무리고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씨 발라내고 납작 썰기로 해가지고 씨는 여기 바른 건데요. 내년에 또 심으려고 씨는 잘 보관할 거고요. 그리고 가진 납작 썰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재료는 아삭이 고추 좀 송송송송 썰고 그 다음에 마늘은 제가 네 통을 다졌어요. 넉넉히 마늘은. 그리고 텃밭에서 파를 뽑아와가지고 파도 송송 썰고 그리고 간은 멸치 액젓과 새우 액젓 직접 담근 새우 액젓으로 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브루베리 효소 액기수 담근 걸로다가 또 간을 하였습니다. 그럼 맛있더라고요. 은근히. 그리고 고춧가루는 내가 이렇게 직접 내가 텃밭에서 빤 거 요거는 고춧가루 쓸 거고요. 맵지 않게 짜지 않게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쓱쓱쓱쓱 버무리면은 백왕오이 깍두기가 된답니다. 이게 은근히 맛있어요. 아삭아삭 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버무리면은 이게 먹어보면은 아삭아삭 하면서 깍두기가 엄청도 맛있어요. 그래서 백왕오이로 깍두기를 만들었습니다. 영상 찍으면서 이게 은근히 맛있어요. 버무리면서 인증샷 남깁니다. 찰칵!